안녕하세요. 대구소환입니다. 이 디저트 업계의 탈환을 일으키기 위해서 제가 이 한남동에 왔습니다. 유민주 파티시에 제가 직속 제자가 돼가지고 오늘 여러분들에게 엄청난 케이크들을 제가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. 자, 준비됐습니까? 좋아요. 제가 이 앞치마를 입고서 제가 오늘 한번 열심히 케이크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자, 그럼 출발해 볼까요? 출발합니다. 예. 어떻습니까? 이 앞치마가 이렇게 잘 어울리는 남자. 오늘은 내가 케이크 요리사. 한번 출발해 보도록 할까요? 자, 배우러 갑니다. 아, 파티시에님의 이 진지한 포스. 왠지 저 믹서기에서 돌아가는 크림처럼 뺑이 치는, 아니 힘든 하루가 될 것 같은 예감이 팍팍 드는데요. 저 대도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케이크를 구울 수 있겠죠? 어? 안녕하세요. 안녕하세요. 자, 그럼 제가 오늘 어떤 케이크를 만들면 될까요? 제 케이크에 대해서 정말 많이 준비해 갖고 왔습니다. 제가 검색도 엄청 해가지고. 그럼 네.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. 우리 파티시들이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제일 중요한 거예요. 아,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정리정돈입니다. 아. 그래서 네. 위생이 가장 중요하기 때문에 네. 깨끗하게 좀 부탁드리겠습니다. 그럼요. 저건가요? 네, 바로 저기 저 아름다운. 네. 아, 엄청 많네요. 이게 마들렌 만드는 트리구만. 수세미로 빡빡빡. 와, 이게 보통 일이 아니네. 이게 왜냐면 이게 트리라서요. 중간중간에 그 홈 같은 게 많아가지고 닦을 게 엄청 많아요. 세세하게 닦아야 돼. 안녕하세요. 왜? 안녕하세요. 네네. 안녕하세요. 네. 왜? 반죽이. 네. 이거 어떡하지? 열심히 빡빡 닦고 있었어요. 그 반죽이 이렇게 굳어져서 나오면 이렇게 빡빡 닦으시면 여기 틀 이런 것들이 다 까져요. 이런 쇠들이 다 이제 울고 나와서 케이크에도 묻기 때문에 좀 위험해요. 어떻게 닦느냐? 한번 뜨거운 물로 다 불려주신 다음에 네. 그 다음에 살살살살살살 이렇게 아기 엉덩이 다 닦아주듯이 살살 이렇게 밀어주셔야 돼요. 다시 한번 부탁드려도 네네, 될까요? 네네, 네네, 저한테 맡겨주십시오. 네. 네, 아, 다녀오세요. 저 지금 기계가 부르고 있어요. 파티시에 힘을. 자, 그럼. 목욕탕에서 때를 불리듯 케이크 틀을 따뜻한 물에 불린 다음 어디 보자. 잘 부어졌는지. 둔둔둔둔. 잘 불려졌으면 살살 닦아줍니다. 아기 엉덩이 만지듯이 살살 살살. 이렇게 아기 엉덩이 씻기듯 깨끗하게 닦아낸 케이크 트리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, 여섯, 일곱, 여덟. 아유, 뭐 할 끝이 없어. 닦아도. 이거 진짜 케이크 굽기도 전에 허리가 먼저 굽겠어요. 와, 장난 아니네. 와, 진짜. 그래도 드디어 고지가 눈앞에 보입니다. 아우, 다 했다, 진짜. 후! 야. 설거지 끝! 이제 설거지를 다 했으니까 제가 이제 케이크를 만들 수 있는 건가요? 어떤 케이크 좋아하시는데요? 저는 당근 케이크를 또 엄청 만들어 보고 싶거든요. 그렇죠. 네. 당근 케이크는 뭐가 들어가냐? 당근이 들어가죠. 당근이 들어갑니다. 네. 그럼 어떻게 해야 되냐? 이 많은 당근을 다 손질을 해주셔야 돼요. 이거요? 그 당근 한 판에는요, 이 당근이 하나가 다 들어가요. 아, 진짜요? 두 개가 들어갈 때도 있고요. 와. 근데 앞으로 이거 한번 해보시면 당근 케이크를 드시기 싫으실 것 같아요. 지금 뭐 이렇게만 봐도 벌써 당근이 물리기 시작했어요, 선생님. 야, 파티시에가 진짜 너무나 힘든 일이야. 당근이 뼈만 남고 있어요. 이게 무슨 우족도 아니고 지금. 지금 이걸로 탕 끓여도 되겠는데? 이제는 이게 손이 위험해가지고 조심조심하게 되는데? 거꾸로 돌려볼까? 손 보세요. 당근물이 다 들었어. 와. 그나저나 저 대도가 손에 빨간 물 들어가며 다듬은 당근으로 언제쯤 저런 예쁘고 먹음직스러운 당근 케이크를 폼나게 촥 한번 만들어 볼 수 있을까요? 아, 선생님. 네. 다 했습니다. 아, 다 하셨어요? 네네. 우와. 네, 이제 드디어 파티시에님으로 전격 승진을. 야. 네. 그럼 이제 파티시에가 된 기념으로 당근 케이크 아이싱을 해봤습니다. 예뻐져라, 예뻐져. 이거는 좀 약간 겁이 나는데요? 최대한 어떻게 해야 된다? 살살. 빠르고 신속하고. 아, 빠르고 신속하고요, 살살. 네. 살살. 균일하지만 빠르고 신속하고 살살. 야, 이게 진짜 쉽지 않네요. 이게 잘 얘네들이 제 맘대로 안 움직여요.
큰일났다. 아닙니다. 굉장히 네. 아티스틱하게 나오는 것 같은데요. 네. 아방가르드하게 나온 것 같아요. 네. 지금. 네. 그래서 마지막으로 네. 살짝 떼어주세요. 와! 아, 네. 뭔가 장미꽃처럼 나왔어요. 네. 아무리 그래도 이렇게 생긴 장미는 없습니다, 선생님. 와, 이게 또 잘 뿌려야겠네요. 아깝지 않게. 아, 이거 또 셰프님처럼 이렇게. 네. 파티셰프님처럼 아름답게. 마지막 대미를 장식할 아몬드 슬라이스와 슈가 파우더까지 뿌려주면 파티셰의 노동과 노력과 정성이 만들어낸 결정체 당근 케이크 완성입니다. 아, 근데 그 내가 만든 게 뭔지 말 안 해도 이게 티가 확 나는 것 같은데.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. 야, 이 파티셰라는 직업이 그래도 힘들지만 너무 매력적인 직업인 것 같아요. 아, 그러세요? 네, 맞습니다. 감사합니다. 그럼 또 자세한 얘기는 또 스튜디오 가서 또 마무리 짓도록 할까요? 네, 가시죠. 네, 갈까요? 뿅. 네.